안녕하세요. TRS에 대해 이익현입니다. 이번 강의는 변호사 시험 헌법 선택형 과목에 대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많은 변시 준비생들은 헌법에 투자할 시간이 많이 부족할 텐데요. 그 부족한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고민에서 이번 강의가 준비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헌법 과목 아주 효율적으로 준비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강의 들어가기에 앞서서요. 강의에 사용된 교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출판된 제 졸전인데요. 선택형 정지문 핸드북 교재가 주 교재로 사용되고요. 헌법 핵심 지문 총정리 교재가 부교재로 사용됩니다. 정지문 핸드북 교재가 주 교재로 사용되는 이유는요. 시험장에 가서 오지문에 잔상이 남아가지고 틀린 선택을 할수 있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주구제로 정지문을 봐주시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핵심 지문 총정리 있는 해설을 봐주시면 됩니다. 교재의 모든 지문은 변호사 시험 기출문제랑 모의고사 지문은 변형 지문들을 주로 치렀고요. 나머지 타 시험 기출지문 중좀 중요한 지문을 좀 골라서 배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지문 핸드북 교재로 주 교재를 봐주시고 핵지총 같이 이게 호환이 되거든요. 모든 핵지총 교재에 있는 모든 지문을 다 정지문으로 변환시켜서 이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번호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찾아보기 쉽게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걸로 학습하시다가 더 자세히 알고 싶다 아니면 실전 문제 한번 지문 보고 싶다 싶으면 핵지총 교재를 봐주시면 됩니다. 교재 구매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종이책은 교보문고 웹사이트 들어가서 요책 제목 검색하시면 POD 제작 방식으로 종이책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POD 주문 제작 방식이라 이제 한번 주문하시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책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교보문고 들어가셔서 웹사이트로 들어가셔서 POD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전자책 구매하시고 싶은 분들은 스콘 북카페라고 있어요. 이 플렉슬 필기에 만든 제 제작 회사 내 만든 북카페 전자책 플랫폼인데요. 스콘 북카페에 검색해서 들어가셔가지고 가입하셔서 이나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웹사이트에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거기서 구매 가능하십니다. 잠깐 볼까요? 이렇게 스콘 북카페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이렇게 책 나오죠? 이게 구매 눌러서 스콘을 구매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는. 좀 특이한데. 가입하셔가지고 스콘 구매하셔서 여기에 전자책 구매하시면 됩니다. 스콘, 이 북카페가 좀 좋은 게 스터디, 학습 어플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필기가 아주, 학습, 필기도 잘 되고 하니까 전자책 할 분들은 이렇게 스콘 북카페 이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종이책, 전자책 같이 둘다 구매하셔도 더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매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카페에 박도훈 행정법이랑 이결헌법 고법연구소 카페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들 여기서 문의해 주시면 되고, 자료도 각종 자료도 많이 올라오니까 가서 다운 받으셔서 좀 도움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네요. 강의 들어가기 앞서 요 교재에 저희 이게 종이책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교보문고에서 POD 방식으로 구매하시면 이렇게 책이 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쁘죠? 이 교재 좀 내용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지문 총정리 교재는 이렇게 실제 기출되었던 지문 그대로 실어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해설을 달아놨죠. 판례랑 이론이랑 주문 이렇게 해설을 달아놨고요. 선택형 정지문 교재는 이 헌법 여기 핵지총 교재에 있는 지문을 요 정지문으로 변환하는 교재예요. 특징적인 게 이렇게 각 지문마다 이렇게 쟁점명을 달아놨어요. 각 지문의 핵심적인 걸 요약해서 이렇게 쟁점명을 달아놨죠. 그리고 이렇게 키워드를 달아놨다. 복습하기 편하도록 나중에 요 키워드만 보고도 요 지문 내용이 떠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계별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정지문 교재로 학습하실 때 이렇게 쟁점명 봐주시고 처음에 공부할 때 이렇게 전체 문장을 한번 쭉 보겠죠. 쫙본 다음에 요
이해가 안 된다 싶으면 이제 핵지총 교재 들어와서 이렇게 해설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돼요. 두 교재를. 자, 그래 나중에 복습하실 때, 자, 처음에 이렇게 전체 문장 보고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는 이제 키워드를 위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뭐가 키워드였지 보고 이 키워드만 보고 전체 문장을 떠올리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게 복습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쭉 전체 문장 봤다가 근데 나중에는 키워드만으로 연상된 학습을 하시는 거고. 자, 우리 특징적인 게 정지문 문제 맨 뒤에 보면 이렇게 쟁점명만 따로 모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복습할 때 시험 앞두고 이렇게 쟁점명만으로 쭈루루루 계속 보고 이제 한 시간 만에 천 개의 지문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꺼번에 모아놨거든요. 나중에 복습할 때 쟁점명만으로도 떠오르게 또 학습을 하시면 엄청 이 객관식 시험, 선택근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지총의 요 지문은 이제 실제 시험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할 때 야, 요렇게 해서 이제 키워드 학습을 하시고 여기서도 키워드 체킹을 하면서 빨리빨리 네, 정지문 찾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볼까요, 한번? 자, 여기서도, 자, 헌법 36조에서 보대는 혼인은 사실인이 포함되냐? 자, 사실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자, 헌법 3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혼인이란, 자, 법적으로 승인받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헌법재판소의 태도예요. 자, 사실로는, 자, 헌법 36조 제1항 보험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자, 그쵸. 이게 맞는 정지문이고, 자, 실제 시험에서는, 자, 혼인이란, 자, 자유로운사의 합치에 생각없이 지는 것을 말하므로, 자, 법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사실혼도, 자, 보험에 포함된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죠? 네, 포함된다. 그래서 틀린 질문 나왔네요. 자, 이렇게 실제 질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교재를 가지고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